지란다이 우측에 있는 용사의 최후라는 던전을 우리가 오면은 여기서 레벨링을 하게 되는데, 먼저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솔플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치 값이 좀 높습니다. 그만큼 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 용사의 던전에서 효율 좋은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아이템 설명을 해드리면은, 투구 같은 경우에는 각인이 지금 근처에 있는 적 하나당 생명력 회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마리, 6마리 정도 모이면 최대 287이 틱당 이제 차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있을 변수 있잖아요. 변수를 최소화시켜주겠죠. 체력이 계속 287이 차니까. 근데 우리가 물약을 먹었을 때 70레벨 물약 기준으로 즉시 회복이 500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죠. 300 정도니까. 갑옷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모르는 분노, 이게 항상 곰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데, 드루이드의 스킬들 특성상 곰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방어도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도가 올라가겠죠. 인간 형태일 때 실수로 잘못 맞아서 죽는 그런 변수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장갑은 이제 보강의 양에 따라 핵심 기술, 핵심 기술은 현재 이 드루이드의 메인 빌드로 쓰고 있는 이 무기 처부수기잖아요. 스킬이 처부수기인데, 처부수기가 핵심 스킬이기 때문에 처부수기의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것과 추가로 이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지, 이 고유 바지인데, 만용이라는 바지는 생명력의 100% 위로 치유하는 효과를 전체 보호막으로 치환시켜줘요. 해서 제일 최하값 40에서 80까지 이제 옵션이 랜덤으로 나오는데, 저는 딱 중급인 60%를 보호막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8초 동안 생명력의 60%를 보호막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피통의 이 60%가 보호막으로 항시 유지가 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피통이 6500인데 이거의 60%가 아니라 제 기본 생명력의 60%이기 때문에 쉴드량은 한 1500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발. 신발은 저지불가 상태일 때 제가 이동속도가 올라가는 신발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옵션은 이동속도가 아니라 적 사이를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순간 생존기를 썼을 때 저지불가를 썼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매직기를 풀었단 말이지. 근데 둘러싸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 그거를 무시하게 해주는 신발이에요. 저는 신발에서 단 한 번도 이 각인을 빼본 적이 없어요. 각인을 한 시점 25 각인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옵션을 빼본 적이 없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 얘는 몹한테 둘러싸이는 거를 최소화시켜줘. 당연히 여기같이 몹을 많이 몰아서 잡는 곳에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템의 옵션은 피하기 최대 충전을 전 무조건 가져갑니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도 보면은 회피기라는 스페이스를 몇 번 쓸 수 있냐가 캐릭터의 생존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곰드루이드 처부수기 빌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처부수기인데, 처부수기가 영역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영역을 많이 쓰기 때문에 38을 쓰는데, 사실상 한번 쿡 내리찍으면은 평타로 수급을 해야 되는데, 38을 수급하기 위해선 평타가 14씩 회복을 하니까 뭐 3방 정도를 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평타가 너무 느리면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뭐 모자를 벗고, 그 다음에 장갑에도 공속이 있으니까요. 모자와 장갑에서 공속을 땡기고 있고, 목걸이에서도 공속을 땡기고 있는데, 이 무기가 처부수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손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메인이 되는 각인인 처부수기가 두 번을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충격파가 두 번을 때려야 되는데 느려 너무. 어휴, 평타로 이렇게 수거하는 거야. 세 번 하고 뿡, 하나 둘 셋 이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평타로 수급을 하냐 그거야. 그래서 목걸이에도 각인을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채워줍니다. 해서 목걸이 기본 공격 속도 증가 40% 정도대와 머리에서 한 15%대, 장갑에서 10%대를 챙겨주고 나면은 기본 공속이 하나 둘 셋 뿡 이 정도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충격파가 나가는 이 텀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 저의 순수 DPS는 두 배 정도 높겠죠. 거기서 이제 공격 속도 빌드를 채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보호막이 있을 때 주는 피해량 증가를 반지에다 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 바지 옵션으로 인해서 항시 보호막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시 보호막이 거의 유지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막이 있을 때 데미지 20%는 공짜로 가져가는 편이죠. 거기다 바지에 행운의 적중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 회복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상 치유량 증가와 이런 것들 등등등 다 포함을 시키면은 거의 보호막은 유지가 되는 편이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지. 반지에 처부수기 스킬이 있는데, 이 처부수기가 그 일단 대지 스킬로 포함이 되는 거, 대지 스킬로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범위, 이 바닥에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좋은 이유가 짠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평타급 딜은 나와요. 평타급 딜도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런 짠몹들이 오다가 죽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충격파나 평타를 한 번 더 쓸 상황을 덜 만들어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소실될 시간을 얘가 커버를 해주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면 처부수기를 빵 때려서 10만을 때렸는데 모피가 한 5천 남은 거야. 애매하지. 그 5천 남은 건 얘가 잡아주는, 애매한 거를 얘가 이제 좀 잡아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부수기를 쓰고 있고, 철퇴를 사용합니다. 철퇴가
제압 피해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곰 같은 경우에는 제압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처부수기 자체가 이 제압 효과를 유지해가지고 공격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스킬 트리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술 트리에서 처부수기를 봤을 때 처부수기가 이제 5레벨을 찍을 수 있죠. 저는 아이템 레벨로 7이 올라가서 12레벨이라 개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거고, 옆에 있는 강화된 처부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건강 상태마다 처부수기가 12초마다 제압을 얻어요. 이 제압 효과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처부수기를 썼을 때 일반 처부수기 스킬이 한 만 정도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만 정도 나오면은 당연히 거기에 제압 효과가 붙었을 때 치명타 같은 느낌처럼 파란색으로 데미지가 뜬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를 가져가는 걸 12초마다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는 평타를 한 대 때릴 때마다 건강 이것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12중첩을 빨리 땡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평타 한 번당 이게 빨리 땡겨집니다. 스킬트리에서는 기본 기술로 생성하는 영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타를 사용해서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력을 수급하는 이 패시브를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데 옆에 영력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증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 두 개는 다 같이 찍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치명타 확률 증가와 곰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어계 패시브는 다 찍었고요. 평타 쪽은 기본 생명력 보강에다가 억센 IQ기를 찍었습니다. 범위 공격보다는 이게 완전 정식 보스급들 아닌 네임들까지 다 넘어지거든요. 이 넘어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타가 빠르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막 하체 부실처럼 덜컥덜컥 넘어져요. 덜컥덜컥 넘어지는 효과로서 IQ기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기를 저는 3개를 챙겼어요. 이 방어 쪽에서 스킬 3개를 채용했는데 하드코어인 것도 있고 캐릭터 자체가 완전 진짜 안정도 맥심,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 곰이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해서 방어 기술을 3개를 찍었고, 첫 번째가 대지방벽. 얘네들은 스킬을 다 찍진 않았어요. 남는 포인트를 여기다 준 거고, 대지방벽 같은 경우에는 3초 동안 저한테 보호막이 이제 거의 70% 가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지방벽은 평소에 쉴드용으로 쓰는 스킬이 아니라 대지방벽이 활성화되는 순간 저지불가가 돼요. 내가 모든 상태 이상을 무시한단 말이죠. 상태 이상을 무시할 수 있는데 보강도 같이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보강에 따른 방어도 올라가는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고 보호막도 가져오고, 그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패시브인 저지불가 상태가 된다. 이게 왜 중요 하냐면 내가 얼었는데 대지방벽이 써져요. 얼었을 때 대지방벽을 쓰면서 얼은 걸 풀어. 기절도 풀어. 거미줄 걸린 거 풀어. 다 풀어요. 공포도 풀고 다 풀어. 3초 동안 면역 상태야. 이거 쓰고 도망가요. 살아남기 위한 쉴드도 주는데 살아남을 수도 있다. 진짜 하드 CC 푸는 건 무조건 필요해. 없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하코에서는 특히나 뭐 소코에서도 죽으면 다시 한다면 된다라고 하지만 굳이 충격파가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이거저거 쓸 필요가 없어. 순수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제가 방어 스킬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게 뭐냐면 얘도 저지불가가 있어요. 저지불가가 있어가지고 그 앞으로 돌진하는 스킬인데 대지 방벽을 쓰고 싸웠어. 한 3초 정도 저지불가 상태로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빠지다가 갑자기 억가를 당해서 또 얼었어.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 그때 이 짓밟기도 마찬가지로 써가지고 얼은 걸 풀고 멀리 뛰어요. 도망갈 방향을 누르고 도망가. 저는 두 가지의 이 매직이 푸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최악의 포효는 몬스터들 주변에 있는 애들을 4초 동안 피해량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공깍 70%인데 사실 공깍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깍보다 나는 이걸 왜 쓰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쓰자마자 4%씩 피가 4초 동안 회복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보시면 마지막에 지속 시간 동안에 매초 생명력 4% 회복을 해주는데 이게 총 4초 동안 4%씩 16%를 회복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화시키면서 내 피를 회복시키면서 쉴드도 같이 가져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상대한테는 덜 아프게 맞고 나는 피가 차고.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스킬인데 피의 울부짖음인데 이 스킬도 쓰는 순간 바로 회복이 25%예요. 생명력을 바로 25%를 회복을 시켜주는데 풀이 15초지만 뒤에 있는 특성을 찍으면 이 몬스터를 잡으면 시간이 1초씩 감소를 해요. 쓰고 피 채우고 쉴드 채우고 그 다음에 몬스터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서 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영력 20 회복이 있거든요. 영력 20 회복은 이 충격파를 메인 빌드로 쓰고 있는 이 곰두루한테 어디에 제일 도움이 되냐면 평타를 때리지 않고도 영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거야. 이 피의 울부짖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멀리 있는데 쟤를 지금 당장 붙어가지고 싸우기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피의 울부짖음을 써가지고 커버를 하는 거죠. 영력을 회복을 하면서 약간 좀 아웃복싱 하듯이 싸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력 회복하면서 맞딜하기도 좋고, 평타를 두 번 섞고 충격파, 세 번 섞고 충격파 이래야 될 거를 두 번 섞고 충격파, 한 번 때리면서 피해 울부짖음하고 충격파 이런 식으로. 평타보다 영력이 더 많이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합으로 쓸 수가 있다.
각종 패시브 스킬들은 비물리 저항이나 이런 방어 기술 사용 후에 6초 동안 15초 피해 감소. 이거 수문장이랑 효율이 너무 좋은 게 대지 방벽을 썼을 때도 6초 동안 됨감, 이 쇠약의 포효를 썼을 때도 6초 동안 됨감, 그 다음에 피해 울부짖음을 썼을 때도 6초 동안 됨감이어서 사실상 이 세 가지를 쿨타임이 전부 다 16초, 15초, 16초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상으로는 18초잖아요. 세 개의 스킬을 돌리면 나는 15%의 피해 감소가 항시 굴러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스킬을 썼을 때 나에게 방어력 증가를 넣어준다라는 느낌이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쪽은 저는 뭐 동료 기술 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요. 특히나 인간 형상으로 변신할 때 영역 생성도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템이 항상 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곰 상태잖아요. 인간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인간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스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효과가 인간으로 돌아갔을 때 영역이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킬을 안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치유량 증가, 이거는 쉴드량 늘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곰 상태를 20초 이상 유지를 하면은 제압 효과를 얻어요. 즉 저는 항상 20초마다 제압 효과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것도 데미지가 거의 뻥튀로 들어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좋고요. 우와, 99렙이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짓밟기 스킬도 영역 회복 20을 찍어줍니다. 어쨌든 저는 충격파를 쓰기 위해서 항상 영역을 얻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짓밟기를 쓰고 도망간 다음에 회복해서 멀리서 충격파를 때리는 식도 쓰고, 원거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기 쪽에서는 방어 자세, 보강 효과 증가만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기절되거나 이럴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애초에 공포를 받고 내가 그걸 매질을 풀면서 저지불가를 쓰는 게 아니라 바닥에 공포가 깔리면 저지불가를 쓰고 그냥 공포를 맞아요. 애초에 걸릴 일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건 아예 안 찍었고, 마지막으로 곰의 힘을 찍어서 곰 형상일 때 뭐 벗어난 후 생명력이 추가됩니다 막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곰인간 형상일 때야. 즉 나는 언제나 곰 상태니까 생명력 20%는 보너스로 받고, 거기에 건강 상태일 때 30%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피 80% 아래로 떨어질 일이 별로 없는 게 어차피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피는 잘 안 까여요. 그래서 항상 증댐 30%를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고, 이제 여기 영웅 던전을 무한 동력으로 좀 빨리 돌 수 있는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에 고점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정복자 노드를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본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필요한 것들 찍었습니다. 희귀노트 다 찍을 수 있게 준비했고, 생명력 같은 거 찍어줬고, 여기는 그냥 최소한으로 공격력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만 먹어줬고, 옆에 공격력 있는데 이거는 아직 레벨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못 먹었고, 위로 올려서 붙였고, 위로 올려서 붙인 노드는 이제 생존 본능을 가져가 가지고 곰 형상일 때 생명력 비율 차에 따른 증댐인데, 이거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겠고, 왼쪽 위에 있는 보강 상태 피해 감소와 오른쪽 위에 있는 건강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까지 언제나 건강해. 우리 곰은 언제나 건강하니까 데미지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건강 상태에 관련된 것들도 다 찍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문양홈은 곰인간. 곰인간은 이제 곰 상태일 때 공격력이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받는 피해 감소도 같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악몽 던전을 돌아서 15레벨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곰인간이 이 한 칸이 더 늘어나요. 원래 세 칸인데. 그래서 이 네 번째 칸에 있는 의지력도 눌러가지고 여기서 곰 형상일 때 공격력 5% 추가를 받습니다. 의지력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약 75% 정도의 지금 댐증을 가져갈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곰 상태 일 때 기술 피해량 증가와 제압 피해량도 가져왔고, 우측에 있는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으로 이어져 나가서 이곳에 연결을 하게 된 이제 노드가 희귀가 이제 우리 그 전설이 선조의 인도인데 여기를 찍어야 이제 무한 동력처럼 좀 돌릴 수 있는데, 영역을 소모하면은 5초 동안 피해량 증가가 있잖아요. 핵심은 전설 노드가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갱생이에요. 갱생을 보면은 몬스터를 처치하면은 영역을 2씩 얻어요. 그러니까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영역을 2를 얻는데, 이 주변에 처치 시 영역 1이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4를 얻어요. 몬스터를 처치를 하면.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게. 얘가 중요한 거야. 이 3개. 총 4의 영역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충격파가 38이잖아요. 이론상으론 10마리를 동시에 죽이면 저는 처부수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제압 효과들 있잖아요. 이 제압 효과들로 인해서 한 방이 데미지가 치명타가 아닌 기본 데미지가 만이라고 하면은 제압에 치명타 터지면 막 12만, 13만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 캐릭터의 의지력 부분을 보면은 기술 공격력도 지금 막 70% 뻥됨에 제압 피해량도 200% 뻥됨, 거기에 아까 받았던 각종 건강 상태에서 받는 증댐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을 때 거의 뭐 증댐률이 막 800, 900, 1000% 막 이런 느낌이라, 이거를 해서 충격파를 이제 막 미친 듯이 쏘아 나가면서 다 애들을 찍고 다니는 그런 빌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나쁘지 않아. 진짜 안정적이고 딜도 잘 나온다.
해서 이제 간단하게 던전 도는 거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 생존율이 높아요. 피가 계속 보호막 상태니까 내 피가 다는 게 별로 안 보이니까 좀 마음도 편해. 그리고 영혼 은치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예 괴물한테 받는 데미지 감소, 그리고 치명타 확률 5%와 공격 속도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타 공속이 빨라야 빠르게 영역을 수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를 주면 15% 확률로 영역 10 회복. 원래는 방어 기술로 보강 얻는 걸 찍는 편인데 여기서 사냥할 때만 조금이라도 영역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서 이걸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흑요성 내리치기를 치고 있는데 적을 20마리 처치하면은 돼지 기술이 제압을 합니다. 즉 몇 번 잡다 보면은 제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제압 3종 세트를 같이 돌려가지고 제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럼 피학성을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치명타가 터지면은 피가 3%가 회복이 되는데 다 보호막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학성을 찍어줬을 때 충분히 생존성을 챙길 수 있다, 본인이 조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것 같다 하면 피학성을 찍고, 정말 무지성으로 갈 정도로 템 상태가 좋고 나는 빠른 파밍을 원한다 그러면 흑요성 내지기를 찍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이 쇠락의 돌무덤, 용사의 무덤이죠? 여기를 도는 걸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영역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피해 울부짖음을 써서 영역을 회복하고 달리기를 써서 또 영역을 회복하죠. 그래서 반절 정도 채우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통하고 내리찍으면 영역을 썼는데 다시 영역이 차죠. 통 내리찍으면 제압 페이로 7만씩 나오면서 잡히고, 다시 여기 한번 잡고 이걸로 평타 두 번 때리고 앞에 있는 무적인 애들 잡아주고 내리찍으면 다시 차고 앞으로 뛰면서 흡수하고 때리고 때리고 달리고 영역 회복하고 때리고 피해 울부짖으면서 영역 회복하고 때리고 평타 한 번 두 대 때리고 아래로 스페이스 빼면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저지불가 걸리면 바로 저지 같은 거 걸리면 저지불가 쓰고 운동하면서 잡아주고 영역 다시 회복하면서 열심히 잡아주고 달리기로 다시 또 저지불가 걸리는 거 다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잡으면 잡는 이런 식으로 무한 영역 들듯이로 돌리듯이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고 묶은 거 풀고 다시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압 있는 애들 안에서 묶이 때려주고 달려서 회복하고 딱 하고 아래 잡고 돌 조각품으로 빠른 이속 챙기고, 자 다시 영역 회복해서 앞으로 뛰어가면서 빵 하고 때리고 지나가 이런 식으로. 현재 70레벨 때 중반인데도 악몽 던전 헬 20단계는 정말 무난하게 찍고 다니는 그 정도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헬 플레이였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곰탱이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아우 얼마나 귀여워. 귀엽게 생겼네. 등 뒤에 이거 가방 귀엽네. 자 이상입니다. 간단하죠?